알리페이 한국 대표 정영광이라고 합니다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네, 그 엔트 피난셜하고 그 알리페이 코리아에 대한 알리페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초창기에는 그 전자 상거래 위주로 발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그 알리페이가 같이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전자 상거래 플랫폼 외에도 저희가 지주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결제 수단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물류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알리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은 포괄적인 비즈니스가 됐습니다. 저희 알리페이 비즈니스의 모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설명입니다. 저희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포괄적인 금융입니다. 그 금융 서비스가 그 제공되지 않은 개인까지도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소상공인조차도 그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의 큰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불은 시작이지만 지불 페이먼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출 뱅킹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험, 자산운용, 그리고 신용평가, 그리고 알리클라우드 부분도 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목표는 페이먼트에서 어떤 그 마켓쉐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한테 어떤 금융 서비스의 마켓쉐어를 키우는 게 저희한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. 통상적으로는 알리페이를 생각했을 때는 순전히 이제 앱을 통한 지불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불 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 앱 하나 안에 거의 무려 70개 앱이 들어 있습니다. 미니 앱이요. 그래서 그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지불 수단도 있지만 이제 다른 금융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소셜 플랫폼도 있어가지고 그 SNS 효과도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친구 맺기가 됐기 때문에 그 가맹점조차도 그 고객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SNS 효과도 있고요. 코베이라고 해외에 나가서 디스커버라는 이름으로 그 가맹점하고 고객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령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가맹점 정보나 가맹점들이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런 그 기회들을 다 그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도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들도 고객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하나의 생태계에 있음으로써 거의 흥국 없는 그 사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뽑은 서베이인데요. 티어 1, 티어 2, 티어 3 도시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지불 수단을 한번 서베이를 해봤는데요. 보시면 1등이 알리페이고요. 현금보다는 더 자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저희 유저들하고 유저들의 그 액세프턴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현재는 실제로 결제를 하는 그 저희 고객 수가 한 5억 2천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부분이 한 80% 이상입니다.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저희가 마켓쉐어가 원래는 한 7, 80%가 됐는데 지금은 한 54%로 떨어졌는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여행을 했을 때는 알리페이의 사용률이 8, 9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른쪽은 그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중국에서는 저희가 가맹점이 한 1000만 개 넘고요. 그리고 식당은 140만 개, 슈퍼마켓 14만 개, 그리고 택시는 100만 개 넘습니다. 현재 그 알리페이 고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지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30개가 됩니다. 벌써.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 진출을 해가지고요. 점점 저 그
부분을 키워나가는 게 저희 그 우선순위고요. 또한 그 특정 나라에서는 그 로컬 유저들하고 같이, 로컬 회사하고 같이 합작을 이뤄서 그 로컬 유저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관련돼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그 엔트 크레딧페이라는 그 화웨이라는 상품입니다.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억 9천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재사용률이 75%고,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이 63%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페이먼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신용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를 신청해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도 이제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화웨이라는 그 상품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손실률을 봤을 때는 은행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. 왜냐하면 빅데이터 페이먼트를 기반으로 한 저희 그 어떤 신용 평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. 보시면 그 빨간색 부분은 그 화웨이라는 상품을 사용한 다음에 소비 패턴인데요. 대략 한 60%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데서 와서 면세점을 활용을 한다면 대단히 많은 그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유바오라고 저희가 자산운용 플랫폼인데요. 자산운용 펀드로 옮길 수 있는 그 상품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펀드 사이즈가 170조라서 세계 펀드 중에서 제일 큽니다. 금리는 현재 오퍼한 금리는 한 4% 정도 되고요. 근데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어떤 펀드들이 생태계 내에서 머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그 월렛에서 뺄 이유가 특별히 없어집니다. 다음은 그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. 저희는 그 어떤 보험을 순전히 그 파는 플랫폼은 아니고요. 또한 저희가 또 보험을 언더라이팅을 하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회사들이 그 언더라이팅을 하지만 저희가 페이먼트 그 데이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그 언더라이팅 그 리스크 자체를 현저히 낮추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험사들이 같이 일하면서 그 어떤 거의 리스크 없는 페이먼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없는 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. 그만큼 역선택이라는 이슈들이 많이 없어지고, 사실 보험사들이 조금 많은 부분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고객하고 어떤 엔게이지먼트가 많이 없지만 저희는 항상 고객하고 엔게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이 많고 그런 데이터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와 유럽에서는 저희가 그 세금 환급 서비스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에서는 편리하게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환급 자체를 알리페이 e-wallet으로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저희 중국 고객들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30개 국가에서 여러 군데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저희가 그 많은 부분 좀 글로벌 어카운트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에어비앤비나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든 간에 좀 이렇게 균등한 그 경험을 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카카오페이 투자를 했고 이제 나중에는 카카오페이 그 이제 로컬 유저들조차도 이런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추후에 생길 겁니다. 알리페이 한국에서는 네 가지를 적어봤는데요. 크게는 그 앞에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그 기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저희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큰 이슈 없이 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. 그 특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홍보 플랫폼, 디스커버 플랫폼을 통해서
한국에 있는 가맹점들을 더 그 중국 고객들하고 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 온라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데요.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온라인 면세점들이 많고요. 그래서 실제 미리 구입을 하고 한국 와서 픽업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 스팟 페이먼트라고 해서 그 중국인 고객들이 한국에 와서 그 지불하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세금 환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알리페이 코리아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카오페이에 저희가 따로 투자를 해서 그 로컬 유저들이 알리페이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,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그 로컬 유저들조차도 해외 나가면 알리페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커버라는 플랫폼인데요. 사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따중디핑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그 코베이라는 게 저희 플랫폼인데요. 이 부분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, 실제로 가맹점들이 홍보할 수 있고 쿠폰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해외에 나갈 때 그 디스커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콘텐츠도 많이 올릴 수 있고, 또한 가맹점 정보도 찾을 수 있고, 그 가맹점들이 어떠한 뭐 쿠폰을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,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지불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기 전에 이 페이지로 와서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쿠폰을 다운받은 다음에, 보통 쿠폰을 다운받으면 소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쿠폰 다운받을 수 있고, 또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제 주위에 어떤 가맹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지불을 하면 실제로 친구 맺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, 가맹점하고.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순히 지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불은 시작이고,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여행을 통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저희가 유저태그라는 것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해가 거듭할수록 훨씬 더 정확한 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심지어 그 여러 개 국가에서는 이미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. 이 부분도 계속 한국을 방문하는 그 중국 고객들한테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. 실제 말은 빅데이터라고 많이 하지만 페이먼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, 저희는 많다 보니까 이 타겟팅 마케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공휴일이나 있을 때는 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보시면 뭐 12.12나 이번 국경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 유저 애퀴지션을 늘려나가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나왔지만 중국 올 때는 핸드폰을 갖고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